벌써 살아가면은.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봤어. 저를? 아니, 난 누구 얘기 일 줄 안 해. 네. 그 사람, 그 손님한테. 직업이 뭐냐고? 물어봤다고? 아니, 그거 직업이 그런 것도 일절 날 안 물어보고 있는데, 어느 날. 네. 사모님하고 막 인사를 하면서. 여기서? 또 그 손님도 건물주야, 내가 보면. 벌써 우연하게 만난 거네, 여기서? 근데, 그냥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아, 네. 너무. 그래서 내가 그때. 착하다고, 인성이? 인품이? 요즘 잘 안 된다는데 잘하나 보다고. 네. 관리를 잘 해주나 보다, 꼼꼼하게. 손님이 많은가 보다, 이제 그런 식으로 내가 했더니 그렇대. 그러면서. 네. 이것저것 뭐 해서 경매도 받아서 집도 있고. 네. 기반은 다 됐다고 그러더라고. 네. 네. 아니 근데 요즘 젊은 저기 부동산 손님 우리 많은데 다들 어려운 것 같은데 잘하네요. 내가 그랬지. 네. 네, 저는 괜찮아요 그러더라고. 와, 대단하다 젊은 사람이. 괜찮아요 그러더라고. 멋있다. 경매로 받았다고 그러는 것 같아 집도. 네. 똑똑하다. 잘해 그 사람. 그래서 누가 알지. 성공했다. 성공했어 그 일은. 그러니까 다 이게 알뜰해. 네. 얼마나 알뜰한지. 뭐. 성공한 사람들의. 네. 첫 번째가 뭔지 알아요? 몰라요. 알뜰해. 그거 어떻게 알아 알뜰한지를? 아유 벌써 여기서 보면 알아 난. 어떻게 알아? 저도 알뜰하죠. 건물주 사모님들도. 네. 100원도 따지고 얼마나 알뜰하지. 저도 알뜰하죠. 몰라 뭐 몇 번이나 봤다고. 일단은 진짜. 네. 그러면서. 네. 건물주 아들인 사람이 있어. 그이가 하는 말이. 예. 부자가 돈이 부자가 아니에요. 막 이러더라고 한 번. 진짜? 내가 뭐 쟤한테 뭘 물어봤어? 어떻게 젊은 사람이 너한테 그런 말을 해? 근데 건물주 아들이야 그 사람도. 근데 보통이 뭐, 아니야. 아니 자기가 건물주야, 엄마 아빠가 건물주지? 근데 왜 그래? 그, 매일 바지 하나 두 개도 수요일 날 우리가 0.7% 세일이거든요? 네. 그 0.7%에 그 싸게 하려고. 네. 수요일만 와. 아, 네. 세일 기간에? 그 세일 0.7%라도 바지 한 개 0.7% 해봤자. 네. 뭐 한 210원인가 그거야. 네. 근데도 그거까지 그런 것까지도 따지면서 접수를 넣어. 똑똑하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내 말이. 부자가 더한 거네. 그래서 지금 구설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러더라니까. 네. 있는 놈이 더한다고? 부자가 괜히 부자가 아니지요. 이러더라니까. 내가 지 부자인지 안 부자인지 내가 알 게 뭐야. 그러니까. 근데 지가 그러더라고. 있는 놈들이 더한다는 말이 딱 맞네. 그 말이 딱 맞아. 여기 건물 몇 개 가진 사모님도. 네. 저도 철미하게 따지고. 네. 아주 정확하고. 맞아. 확실히 그래. 똑똑하게 살아야 돼. 네. 어영부영 허리 멍텅 살면 안 돼. 그러니까 제가 멍청하고 생각이 없어요, 제가. 왜? 머리가. 순하고 착하기만 하면 안 돼, 요새는. 아유, 제가 진짜. 이용당해 저... 그런 사람은 맨날 짜증나. 사모님이 저 어렸을 때 이방 좀 해가지. 아이고 참. 진짜 제가 진작에 배웠어야 되는데. 아유 사람은 똑똑해야 돼 무조건. 저 맨날 바보같이 살아요 지금. 아유 그게 뭐 안 돼. 그리고 지독해야 되고. 너무 그냥 그렇게 살면 사람들이 얕본다니까. 맞아. 저 엄청 얕아요. 사람들이. 그래. 순하고 그러니까 얕아. 그리고 엄청 얕고 매사 일처리를. 호의가 계속되니까 호군자이고. 그러니까. 그런 거 잘해야 돼. 잠깐만요. 이것만 쳐. 둘리가 돼버렸어 아주.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 똑똑하게 살아야 돼. 찾을 건가요? 네네. 5141. 5141. 아니 내가 잘못 들었나? 5141 맞아요. 5141? 잠깐만. 검색이 안 되는데 뭐 수선인가요? 네 어제. 아 그 양복 그거? 네. 수선? 수선은 컴퓨터 안 들어가서 이름만 써놨지.
어딘가에 붙어있을 것? 바지에 어디에? 네. 잡았어, 어머니. 잡았어? 네. 어떻게 잡았어? 이 차가 빡쳐. 그거 CCTV. 저번에 네. 내가 없어갖고 그 호피 같이 생긴 거. 아, 호피 그거 안 오셔가지고. 응, 여기다 놓고. 그냥 있어. 아니야, 괜찮아, 그러라고. 그래. 내가 시장 바깥고. 이름이 누군지 뭐 어떻게. 시장 바깥고 그냥 가버린 거야. 어떤 아가씨으로 응. 제가 말해줄게요. 그러길래. 잊어버리고 그냥 간 거야. 그거 드라이 해놓으세요. 그래도 오늘 조금 할인되니까 잡으셨네. 응응응. 아하, 그냥 가버려. 여기다 놓고 그냥 갔다. 아, 진짜? 예. 아, 이름이라도 써놓고 가야지. 버스를 놓지. 아니, 이 아가씨가. 응. 그, 아니, 시, 아니, 그게 아니라 시장 바깥고. 이것도 요리... 빼야 되고. 요리 어차피 써놓고 갔으면 아니 그냥 해놓으라고 해놓고 갔어. 큰일 날뻔했다. 이거 껌박질 싸면 되지. 예. 싸도 이거 아니 빼야돼 빼야돼. 떨어질 수 예. 있는데 그냥 괜찮아요. 빼도 돼 막. 빼야돼 빼야돼. 이거 띄워야 돼. 그냥 이거, 이거 핀 있어요 핀. 이거 핀이 있는 거야. 없어 없어. 여기 있는 거 뒤에. 아니야 꼬맸어 꼬맸어 이거. 아니 아무튼 그러네 실로 꼬맸네. 아니 드라이 해놓으세요. 나 지금 여기 기다리니까. 아니 근데 누군지를 알아야지. 임정님. 임정님. 이것도 빨간 거야, 왜? 임정님. 151에 10번지. 아니, 그게 필요 없고, 우리는 응. 핸드폰 번호. 010. 01, 아니, 011. 011. 677. 677. 3114. 3114. 아. 이거 인조털 저거로 들어가면 좀 비싸요. 그래, 비싸더라고 해놓으세요. 응, 만, 한, 얼마 나오나. 이거 좀 비싼데, 우리 인조털. 인조잖아, 인조. 응. 우리 선물인데. 어? 선물. 아니, 내 차질 없게 날려가지고, 나 시장 가고, 그 지금, 아, 이것 때문에. 잠깐만. 선물은 원래 안 돼요, 우리. 인조 반코트로 놓을게, 반코트. 네. 저, 긴 걸로 하면 너무 비싸. 14,000원. 14,000원? 예. 이거 일단 우리 은박지는 싸는데, 네, 차질 빠지는 건 책임 안 져요. 그래요, 그래요. 차질 없게 네. 내가 시장 오면 선물로. 예, 예. 알았어요? 네. 네, 안녕하세요. 없어서. 속도를 못했어. 근데 차가 그게 그랬어? 네, 해고서 그냥 가요, 치고. 돌아오지도 않고. 근데 차 번호가 있어야지. 네, 번호 다 찍혔어요. 근데 돌아보지도 않아요. 내려서 보지도 않아. 누구지? 우리 손님 차 아니야, 혹시? 우리 집으로 안 들어왔어? 아니요, 그 밤 12시에 그랬어요. 어? 밤 12시에 그랬어요. 아, 밤에? 네. 잘했네. 근데 오토바이가 왜 지금 하나 없는데? 차 빠져서 그런 거예요. 차 빠져 있다고? 지금, 네. 아, 거기 있구나. 근데 네. 까만 거 커버 하나는 왜 나가다 빠져 있어? 그거 뭔데? 근데 이놈이 차를 엄청 빨리 운전해. 이 골목길에서. 저 여기 밑에서 어? 밑에서요. 이 근처에서? 네. 그러면 그때 좀 벌었어요? 근데 제가 서진원 씨랑 같은 시기에 시작을 했는데 서진원 씨는 성공을 하고 저는 성공을 못하고 이제 서진원 씨는 이제 똑똑하고 부지런했던 거고 저는 멍청하고 게을렀던 거예요. 사람은 네. 조금 똑똑해야 돼. 네. 일처리 야무지게 사람 믿을 수 있게 해줘야 되고 네. 딴 게 필요가 없어. 네. 그리고 건물주들하고 친분을 네. 좀 저기 하고 네. 부동산도 그렇게 해야 돼. 이 동네 건물주들 다 비슷한걸. 보통들 저기 하질 않아. 맞아. 요 앞에 지금 저 부동산 자리 저 건너편에 예. 여기 맞아. 거기가 수없이 바뀌어. 근데 지금 온 명품 저... 부동산? 어, 요 앞에. 네. 여기. 근데 지금 저분이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여기 봐봐요. 네, 차가 와서 친다. 명품 부동산 옛날에 아줌마들 할 때 오래 했잖아요. 어, 그 아줌마들. 아니 명품 말고 요 머리 옆에 거기. 삼성 부동산? 거기가 어떤 아저씨는 왔는데요. 혼자 맨날 어떡하니.
명품 부동산이야 그게. 맨날 하고. 네. 근데 지금은 부부가 하잖아요. 왜 뒤로 후진하다가 팍 쳐. 아. 오빠. 어머. 큰일 날 뻔했어. 후진을 하다. 어머. 쟤도 떨어졌네 저거 범퍼. 네. 어머. 맞아. 그래놓고 가는 거야? 네. 어제 그랬어요 저거 쓰러진 게? 이제 28일 날 밤 12시. 예, 다 찍은... 그리고 그냥 갔는데 그 네. 어떻게 번호판을 찍었어? 근데 여기 멀리서 이렇게 왔어요. 이 주차장에서 나온 건 줄 알았는데 완전 딴 데서 이렇게 왔어요. 그 번호판 찍혔어 그래서? 네 보여요. 보여? 네. 어, 잘됐다. 네. 어머 지 차 도망가졌네? 네. 어머나 세상에. 사람 보면 안타깝고 아유 어떻게 해야 될 텐데 잘해 보세요. 네. 맨날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아 부동산들 서로 다 아는 거예요. 아니야 제가 혼자 아는 거예요. 아, 이제. 소문으로 들은 거예요. 그 전부터 잘한다, 잘한다. 아니 잘하더라고, 잘하더라고. 네. 맞아요. 누구는 사람 믿고 누구는 또 물건 대고 막 그렇게도 공유해서 같이도 하고 그러지 않아요? 맞아요. 서로 그래서 아는 것 같은데. 맞아. 맞아. 꽃대가 안 됐네. 그거 CCTV 너무 잘 보이는데. 맞아. 이거 딱 잡은 건데. 지금.